한국어 팟캐스트 K-POP K-POP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친구입니다. 오늘은 K-POP 주제로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은 K-pop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가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음악을 알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요. 혹시 음악을 듣고 눈물 흘린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음악을 듣고 희망이 생긴 경험이 있나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많아요. 가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런데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케이팝을 아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해요. 케이팝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K-POP과 관련된 유용한 표현 공부해 볼까요? 질문.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소개. 저는 아미입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저는 아미입니다.
인사.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연습해봐요. 질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연습해봐요. 소개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는 아미입니다. 연습해봐요. 인사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배운 표현을 꼭 사용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의 좋은 친구, 코리안 친구. K-pop.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친구입니다. 오늘은 K-pop 주제로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은 K-pop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가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음악을 알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요. 혹시 음악을 듣고 눈물 흘린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음악을 듣고 희망이 생긴 경험이 있나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많아요. 가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런데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K-pop을 아는 다른 나라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해요. K-pop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K-pop 관련된 유용한 표현 공부해 볼까요? 질문.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소개. 저는 아미입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저는 아미입니다. 인사.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연습해봐요. 질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연습해봐요. 소개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는 아미입니다. 연습해봐요. 인사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배운 표현을 꼭 사용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의 좋은 친구, 코리안 친구.